건매기는 보조 아닌가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볼 피규어 어떤 피규어냐? 정말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녀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굉장히 넓게 펼쳤죠.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요, 퀸 스튜디오 1:1 사이즈 헐크 버스트 되겠습니다. 퀸 스튜디오의 1:1 스케일 형상 드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퀸 스튜디오의 총판이죠. 칠링 피규어 샵에서 협찬이 아닌 네 저기 빌려주셨습니다. 리뷰만 하고 빨리 갖다 드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 피규어 자체 굉장히 큰 스태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우, 헐크 리뷰하는데 헐크 같은 놈이 하나 왔네. 아우. 아니, 저 이러려고 부르셨어요, 지금? 예, 이러려고 불렀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이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건조기랑 박스가 똑같아요, 크기가. 이 안에 헐크가 잠들어 있습니다. 딱 가슴까지만. 왜냐면은 지금 뭐 제 어깨 넓이가 사실 거의 헐크 어깨 넓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한 요 정도? 개그감이 왜 이렇게 주무셨어요? 자, 일단은 퀸 스튜디오의 1:1 스케일 버스트. 사실 저도 처음이고 기대가 되고 사실 또 좀 긴장이 됩니다. 저도 진짜 이거 언제 제가 이런 또 리뷰를 해보겠어요? 나도. 이게 가격이요, 470만 원대예요.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칠링 피규어 샵에서 요거 한 30만 원 할인하더라고요. 그래도 430만 원대. 아우, 자꾸 침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고가지만 이제 우리 같은 분들은 그냥 대리만족하자. 놀 데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나도 여기 놀 데 없어서 전시 공간이 안 돼서 안 산 거예요.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이거를 사진으로만 봤잖아요. 우리가 그 조그만한 샵에 나오는 이미지로만 봤잖아요. 실제로도 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뭐 고기 썰어요? 뭐 이렇게 왜 그렇게 썰어? 잠깐만. 우와.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눕힙시다. 네. 얼큰 웃는 소리가. 천장 조심하시고. 와. 그럼 뒤집어서 박스를 한번 보여드리죠. 원래 실물을. 와, 엄청 커. 아니 이거 진짜 약간 이거 하악이 내 하악인데 약간 턱이 살짝 아랫니가 조금 이렇게 느낌 나온 게 와, 이 피부 표현. 앞에는 이렇게 헐크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라고 써 있고요. 옆에는 퀸 스튜디오, 뒤에는 아니다. 이게 앞인가? 이게 앞인 것 같아요. 여기 앞인 거. 여기 이거 보니까. 뒤 여태까지 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앞입니다. 우와. 작살납니다. 저게 약간 지금 땀나 있는 건가? 저 개기름인가? 저것까지 표현을 좀 해준 것 같은데. 일단은 크고 사실 이거를 내 거 컬렉션에 소장을 할 거면 사실 뜯는데 다시 넣을 거야 지금 약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은 봐야 되겠죠? 바로 갖다 줘야 돼 지금. 용달 불러야 돼 지금. 사실 빼는 것보다 늘려고 너 부른 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저 이거 진짜 만져보고 싶거든. 이게 스튜디오만의 두는 그런 조커. 아, 조커도 있고. 근데 이런 증명서는 뭐 사이드쇼나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상장 이런 거 안 받아 봤는데. 이거는 366채 한정에 121번이네요. 이게 그럼 전 세계 366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500씩 하는 거지 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옆으로 빼볼게요. 네, 14살 이상은 네, 살 수 있습니다. 우와, 대갈통 졸라 크다. 근데 진짜 말할 것 같아. 와, 베이스 무게만도 엄청나게 큽니다. 무겁습니다. 자, 인피니티 워 명판 있고. 오, 장갑 넣어줬어. 명품관 가면은 이제 사실 장갑 끼고 아니잖아요. 명품이란 뜻이죠. 일단은 이 실물부터 들어 올려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현 씨, 예. 올려볼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우와, 우와, 미쳤다, 미쳤어. 우와. 카메라가 놀랐잖아, 봐봐.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400만 원이 적당한 가격 같아요. 막상 보니까 진짜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누르는 이 질감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그 알았던 그런 PVC나 이런 플라스틱의 느낌이 아니고 실리콘 재질인데 인절미 한 며칠 조금 둬가지고 약간 굳은 느낌? 맞아요. 살짝 굳은 떡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우, 나 진짜 약간 여기 이렇게 털 박힌 거는 우리 아빠 면도 안 하셨을 때 막 그런 느낌처럼 흰털이랑 까만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와, 머리도 미쳤네 이거 진짜. 머리 이거 약간 사람
이거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스부터 마블 인피니티워 해서 사실 베이스도 이게 굉장히 예쁜 베이스인데 베이스를 지금 쳐다도 안 보게 돼 있어요. 왜냐? 아, 이 가슴폴 해서 쇄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쳤습니다. 여기 지금 와, 여기 수염 흰 털, 까만 털 박혀 있는 이런 수염 표현부터 해서 이 안에 이 보십시오. 와, 나보다 조금 더 부정교합이 심하네요. 예, 저보다도 침이 살짝 고인 듯한 이런 느낌, 막 이렇게, 예, 이런 느낌도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런 코부터 해서 콧구멍도 안에 궁금합니다. 아, 코털까지 없어. 내가 아, 이거 코털까지 있으면 인정인데, 예, 코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눈 표현들부터, 와, 눈 보십시오. 그리고 눈썹, 이거 알죠? 할아버지 눈썹. 눈썹, 우리도 이제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눈썹 긴다고. 거기에 이런 팔자주름이랑 이런 미간주름, 눈주름까지 표현이 너무 예쁘고요. 힘줄까지 다. 와, 그치, 헐크하면 인상인데. 여기에 힘줄. 그리고 진짜 어디 바보샵 갔나봐요. 머리를 굉장히 가지런하게 잘 잘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와, 근데 이런 표현 진짜 예술이 진짜 머리털 같아요. 그리고 마크 러팔로가 시간 지나면서 머리가 여기 흰색이 많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흰색 디테일까지. 흰머리까지. 와. 이거 머리, 나랑 머리 스타일 비슷하지 않니, 지금? 예. 나 지금 머리, 나랑 어때요? 같은 데서 잘라주셨어요, 혹시? 너 나랑 같은 데서 잘랐니? 아, 존댓말을 하게 생겼는데. 헐크는 변신한 건데 선배님 얼굴 크기랑 똑같아. 무슨 말? 아, 그 정도라고? 네, 크기가 똑같은데요. 아, 그래? 좋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방금 이제 샵을 갔다 왔나 봐요. 여기 머리털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런 빠지는 머리털들은 살짝 털어줘야 됩니다. 경추 7번이 정확하게 좀 나와있습니다. 예, 나와있고 요렇게 등 근육 보십시오. 와, 요 정도는 좀 생략이 돼 있어요, 뒤에는. 근데 흉상이어서 어차피 뭐 뒤로 전시하실 분들. 네. 이게 카메라에 다 안 담기는 것 같아. 실물이 훨씬 더 압도적이잖아요. 이거 크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랑 비교가 뭐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6분의 1 스케일의 핫도이 헐크입니다. 원래 우리 헐크가 네, 뭐 6분의 1 스케일 이 정도라면 1대1 스케일은 와, 이 정도의 지금 스케일 차이를 보이고 있고 눈가 밑에 이런 눈두덩부터 해서 진짜 전체적인 얼굴 표현은 그냥 실제 같다라는 표현이 가장 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비닐 때문에 좀 떡진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이대로 넣어도 되고 뭐 실제로 이거 머리 감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표현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헐크 1대1 버스트 리뷰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네. 신기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퀸 스튜디오의 1대1 흉상 헐크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스튜디오 내에서 리뷰했던 것 중에는 규모나 이런 거에서는 진짜 최고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장난감이 아닌. 승현 씨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핫토이에서 어떻게 퀸으로 넘어옵니까? 아니요. 꿈도 못 꾸고 그냥 이제 눈호강으로만 갖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고. 진짜. 놀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리뷰하면서 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뭐 스태츄인 것 같아요. 너무 사실적인 표현에 한 번 지렸고 이 압도적인 또 크기에 한 번 더 지렸고 또 이런 수염 표현에 세 번 지렸습니다. 아, 너무나 멋진 헐크 네, 1대1 스케일의 버스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승현 씨, 앞으로 뭐 이렇게 활동 가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퀸 스튜디오 제품이 좀 더 남아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치킨 피규어한테 이제 얘기해서 조금 빌린 거는 일단은 블랙팬서랑 캡틴 마블은 일단은 좀 빌려주신다고 했고 그 뒤에 원더우먼이랑 로키랑 나올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원더우먼 로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라던데. 사람이에요. 로키는 나 진짜 하이 톰 할 뻔했어. 히들스톤 하이 할 뻔했어.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겨서. 와, 그거 진짜 사람이라던데. 네. 원더우먼 1대1 버스트도 요렇게 되어 있는 인피니티 스튜디오의 원더우먼이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퀸 스튜디오의 원더우먼이 있거든요. 네. 두 개 다 박빙입니다. 지금 막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나는 안 살 겁니다. 빌려서 리뷰하고 다시 갖다 줄 거예요. 예. 승현 씨는 뭐 앞으로 계속 뭐 어떻게 12인치 위주로 뭘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걸 하려면 이사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네. 12인치로 조금 많이 모은 다음에 네. 이제 이사 가서 좀 더 큰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점? 예, 점점. 자, 정말 오늘 임팩트 있는 언박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요 퀸 스튜디오까지도 조금씩 네, 기회 될 때마다 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네, 좋아요 버튼을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